아이디어를 스케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던 와중에 계속 몰아주는 것도 좀 지치잖아요. 피곤할 때도 있고. 작업을 하다가 생각난 김에 그냥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였어요. 원래 목표는 사실 그때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. 한 2,5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었고요. 고양이를 반려하시는 한 400여 명 분들이 투자를 해줬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캐치캐치를 만든 리틀보이사이언 대표 유상준입니다. 저희 바바를 안고 이제 영상에 보면 이렇게 졸고 있는데 대사를 외워서 이렇게 셔터버튼을 누르고 또 사진을 찍었었죠, 영상을. 내 손으로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. 그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한다, 일상생활이나 또는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. 그런 게 바로 메이커 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제가 작업을 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결코 제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. 왜냐면은 지금은 오픈소스라고 해서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올려서 퍼뜨리기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또 재창작을 하게 되고 저 또한 제가 작업한 것의 일부나 전부를 오픈소스로 개방을 하는 거죠.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뭔가 만드는 즐거움들을 많이 못 느끼고 있어요. 근데 우리는 손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직접 주무르고 만지는 즐거움을 이 몸 안에서 가지고 있거든요. 뭐 어디에서든 뭐 요리를 한다던가 뭐 집에 인테리어를 고친다던가 하는 이런 작은 만들기들이라도 즐기게 된다면 삶이 더 재밌게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뭔가 메이커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뭔가를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과정들이 다 메이커라고 부를 수 있는 작업들이기 때문에